전 지금 요리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요리는 김치찜이에요. 그래서 지금 고기를 손질을 좀 하고, 손질을 해서 이 고기에 좀 잡내를 좀 빼려고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제가 다음에 한번 해줄게요. 엑셀 재팬 건강하게 잘 있죠, 여러분들?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얼른 맛있는 요리 한번 해줄게요. 그동안 요리를 많이 연습해서 해줄게요. 여러분들은 뭐하고 지내시나요? 잘 공부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그러고 계시죠? 어디 아프면 안 되고 항상 잘 먹고 그렇게 해야 돼요, 여러분들. 우리는 조만간 얼른 만나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자고요.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 거죠? 아, 기다려 주신다고? 예. 자, 1시간 후에 지나서 이제 생물을 다 제거하고 고기들을 넣고 있습니다. 김치랑. 한 번에 다. 손잘 닦았습니다. 청결. 여기까지 넣어줍니다. 야채를 손질해 놓은 거, 야채 손질해 놓은 거를 넣습니다. 투하. 다진 마늘. 다진 마늘. 원래는 한 스푼만 넣어요, 원래는. 원래 한 스푼인데, 많잖아요? 반을 더 넣어줄게요. 이건 감이에요. 이 정도 넣어줍니다. 그리고 된장. 근데 많으니까 반 스푼 더. 좋아요.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야 됩니다.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푹 익히면 돼요, 여러분들. 이제 컨트롤을 잘 해줘야 돼요. 국간장을 사실 넣어줘야 되는데, 과감하게 할게요, 과감하게. 1. 양이 많으니까 2. 이 정도. 오케이. 됐어요. 끝났어요. 여기 있으면 돼. 2시간 반 만에 됐습니다. 이제 해서 이렇게 푸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오래 걸렸어. 너무 오래. 그래서 제가 이걸 푸고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요리는 여기서 끝났고요, 여러분들. 다음에 우리 만나면 제가 요리 꼭 한번 해줄게요. 그러면 우리 조만간 얼른 만나는 걸로 해요. 안녕!